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IM 크로스오버턴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플립턴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들으셔야 해요. 크로스오버턴은 사이드 터치 플립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립턴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가능해요. 오히려 5m에서부터 터치까지 스트로크를 맞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터치까지 스트로크가 몇 번인지 꼭 파악해 두세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스트로크 카운트, 사이드 터치, 플립턴입니다. 첫째, 레인줄에서 연습하기. 대형 스트로크로 오른쪽, 왼쪽 후 마지막 오른쪽 스트로크는 자유형하듯이 몸통을 넘겨 사이드 터치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뻗어있는 오른팔로 레인줄을 잡아 당기면서 플립턴을 하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사이드 터치, 레인 당기면서 플립턴. 하나, 둘, 하나, 사이드 터치, 레인 당기면서 플립턴. 평소 하는 플립턴인데 사이드 터치 후 연결되는 플립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왕 연습하는 김에 플립턴 후 스트림라인 자세까지 유지하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레인줄 없이 연습하기. 방법은 같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사이드 터치, 레인줄 대신 스트로크를 당기면서 플립턴. 세 번째, 벽에서 연습하기. 영상 4개가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영상이에요. 오, 왼, 오른쪽 터치로 스트로크 3번입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사이드 터치, 플립턴. 따다! 완성이에요. 번외로 만약 배영 터치가 너무 안 맞으면 연습조차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유형으로도 연습할 수 있어요. 자유형 스트로크 후 마지막 사이드 터치 그리고 플립턴 이렇게요. 끝내기 전에 개인 운영 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두 가지 턴의 차이점은 터치 자세예요. 사이드 오픈 턴은 대면 자세로 터치 후 옆으로 돌고 크로스오버 턴은 사이드로 터치하고 플립 턴을 합니다. 크로스오버 턴이 좀 더 빠르지만 스트로크를 제대로 못 맞춰서 터치에 오류가 생긴다면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몸에 많이 익은 사이드 오픈 턴을 선호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크로스오버 턴을 많이 연습하고 익혀보세요. 오늘의 퀴즈! 사이드 오픈 턴과 크로스 오버 턴의 터치 자세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복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